안녕하세요. 오늘은 60만 유튜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캐비어 요리를 먹어볼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혹시 몰라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금 쌩얼이라서 얼굴은 촬영이 안 돼요. 아, 사장님이 쌩얼이어가지고 사장님만 안 찍으면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메뉴를 일단 여쭤봤어요. 캐비어 리조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비어 스테이크 한우 채끝등심하고 캐비어랑 닭가슴살 들어간 냉파스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다 시켜봤습니다. 일단 주방 한 켠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데 주방이 약간 지저분한데요. 사장님 평소 모습이신가 봐요. 일단 첫 번째 요리로 냉파스타가 나왔는데요. 일단 닭가슴살하고 깻잎이 들어갔고요. 소스는 사장님이 계란 노른자하고 파마산 치즈하고 이제 참기름이 살짝 들어갔다고 했고요. 상큼하게 식초 조금 들어갔고 캐비어가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맛은 굉장히 약간 놀랐어요. 여쭤보니까 캐비어가 한 20g, 25g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캐비어 맛이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 내가 막 캐비어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캐비어를 막 엄청나게 막 진하게 먹어본 사람으로서 막 캐비어가 그렇게 강하게 나는 맛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내가 캐비어 요리를 먹는 건가요?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아주 은은하게 나가지고 의외로 조금 조합이 괜찮다? 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조금 갸웃했던 게 씹으면서 이게 닭가슴살하고 계란만 들어갔잖아요. 계란이란다. 그 깻잎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삭아삭이나 뭔가 씹는 게 없으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깻잎에 씹히는 향이 좋기는 한데 이게 의도하신 건지 뭔가 씹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이게 씹는 게 없는 게 낫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첫입부터 중간까지는 텁텁했는데 먹으면 후반부로 갈수록 좀 텁텁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파마산 치즈가루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치즈가루가 덜 녹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후반부 가면 갈수록 치즈가루가 다 녹아가지고 이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소스를 미리 좀 만들어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장님도 처음 만들어 보는 레시피였대요. 그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이 조금 많아진 리조또입니다. 네, 제가 양이 적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1.5배로 주셨어요. 캐비어와 이제 새우가 들어간 갈릭 크림 리조또고요. 안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입은 앞에 파스타와는 굉장히 다르게 캐비어 맛이 조금 강했어요. 아 그치 이게 딱 캐비어가 내가 캐비어가 들어갔다 내가 캐비어다 라는 맛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밑에 위에 캐비어를 많이 뿌려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맛이 강한가 하고 옆에 캐비어 안 섞은 거를 또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캐비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많이 올려주신 것 때문에도 캐비어 향이 강하긴 한데 밑에 캐비어를 밑에 것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게 캐비어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이 밥 자체가 캐비어 향이 많이 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캐비어가 아마 한 통 정도가 넘게 들어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아마 한 40g 정도가 갔더라고요가 아니라 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캐비어 향이 많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칵테일 새우는 뭐
있어 그랬고요. 네.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소스가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캐비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검은색이 쩌게 소스였어요. 저게 무슨 특이한 소스인가 봤더니 일단 지금 스테이크 쓸고 있는데 제가 미디움 레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고 진짜 제가 열불이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자르고 나서 이게 거의 웰던 진짜 미디움 웰던 진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 먹었어요. 먹는데도 씹는데도 화가 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구웠지 지금? 지금 이거를 이게 한우 체크 등심이거든요. 자 이거를 찍으려고 이게 외국산을 샀어도 됐는데 정육점에 한우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용이 한 체크 등심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5만 얼마 주고 체크 등심 사왔는데 이거를 딴 거 리조또랑 그거 먼저 촬영한다고 앞에 이걸 그래서 오래 놔뒀더니 이게 웰던으로 익어버려가지고 진짜 아니 사장님이 잘못 구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컴플레인을 걸려다가 지금 참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네. 말씀드리자면요. 고기 하나로부터 이 모든 게 단점으로 보여요. 플레이팅이 너무 사장님이 꾸미는 걸 너무 못하세요. 플레이팅을 어쩜 저렇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가니씨 양파를 지금 버터소스 옆에다 놓으셔가지고 버터가 다 녹으신 거 보이세요? 뜨거운 거 옆에다 놓으니까 버터가 다 녹죠. 그래서 줄을 흘렀잖아요. 변정심을 가다듬고 버터소스가 버터소스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물어보니까요 버터소스에다가 버터하고 캐비어를 으깨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바질 좀 넣고 또 뭘 내가 더 넣었더라? 뭘 넣었지? 후추 넣고 하여튼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버터 소스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버터가 실온에 안 있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잘 안 섞였는데 버터 소스는 굉장히 맛있었고 양파랑 궁합이 잘 맞았다. 근데 양파 가니쉬가 좀 부족했다. 근데 고기는 최악이었다. 어떻게 한우 체크 등심을 저렇게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갖고 진짜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여기.